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소년소녀가정 학교장학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재능, 각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재 303분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하는 이유는 만사의 원만 형통에 지기 위해서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지금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변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큰 변화는 없고요. 주봉인데요. 한국국제10년물 일단 추세 돌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캔들 상으로는 여기에 저항을 지금 받는 모습이고, 지금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환선 틀었고, 기준선 횡보,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자리하고 있다. 뭔가 좀 조짐이 좀 보이네요, 국채 쪽에. 그래서 다른 쪽 전문가들 얘기로는, 네, 지금 외국인들이 국채 쪽도 팔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일봉을 보시면 일봉 이렇습니다. 네, 급등주 같죠? 네, 잠깐 쉬었다가 가는 모습이고, 지표값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과매수 갔다가 다시 살짝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좀 쉬려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후행스팬도 지금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빅스, 네, 지금 요 양봉에 지지를 받으면서 구름대 안에 있는 모습. 자, 제일 우선 첫째 조건은 지금 호전된 상태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고, 살짝 쉬고 있고, 만약에 내려오더라도요 구름대와 기준선에 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 30을 넘는지 여부. 네, 30을 넘는다? 네, 시장이 엄청, 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지금 캔들을 위해서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상승의, 폭발적인 상승의 준비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동성 확대에 아래로 증시는, 얘는 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이 부분을 붕괴시키고 나서 저점을 쓰리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 네. 그래서 지금 저항이라고 해봐야 여기 있는 구름대밖에 없습니다. 네, 구름.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팬데믹 상황 초입 때 3월 초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3월 초하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지 말라고, 예, 그 어떤 놈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예, 기우제 지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제발, 예, 생기지 말게 해 주세요. 기우제 지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래서 빅스가 이때가 얼마냐면요, 거의 막 70, 네, 70 근처 가까이 갔을 때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1400까지 갔거든요. 네. 거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기를, 네, 상방론자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네. 와서 연병 뜬 놈들도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조정이 들어가면, 네, 이제 다 떠납니다, 시장을. 네. 명심하시고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 네, 120분봉인데요. 120분봉에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 후행스팬이 일단 캔들을 붕괴시켰고요. 전환선도, 네, 통과했습니다. 남은 건 뭐다? 요거 하나, 기준선 하나 남아있습니다. 다시 위로 뚝뚝 나올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시간 60분 봉을 보시면, 이건 일봉 상태고요. 네, 60분 봉을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좀 세분해서 좀 보면 1파, 2파, 3파, 4파. 지금 현재는 4파가 진행된 걸로 봅니다. 왜? 여기 아직 침범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기 고점을 넘는 형태로 나오고 침범을 하면 그때 다시 또 파동을 카운트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그래서 현재 4파. 그리고 현재는 5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파의 길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00대하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1파에서 3파 길이의 61.8%. 그래서 2260대 여기 여기 저점을 깨는 흐름. 그래서 지금 오늘 내려왔다가 반등 조금 널뛰었죠,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왜?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이렇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겠는데요. 환율은 월봉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달에 이 저점은 안 깼습니다, 지금. 변화라면 의미 있는 변화인데, 캔들도 크진 않고요. 지금 이번 달 이틀 지났는데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는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곤란하겠죠. 근데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찍었다. 우리나라 그이 환율 차트와 달러 인덱스는 거의 커플링 관계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따 해외 종합 시황 때 제가 달러 인덱스에 5파까지 계산값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월봉에서 고점으로부터 올 하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되겠습니다. 기본 수치 9, 잘좀 보시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이번 주 여기 구름대 지지하고 양봉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현재 78.6% 라인, 지금 몇 주째냐면요. 5주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5주째. 엄청난 지지력입니다, 이거.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도 한 5주 됐네요. 그쵸? 그러고 올라갔네요. 여기서도 5주째 지금 이러고 있다. 잘 보시고, 전환선도 지금 틀 모양이고요. 기준선 횡보. 횡스팬도 횡보. 그 다음에 저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8월 30일 날그 장대 양봉을 훼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하람이 형태로 계속 놀고 있다. 양봉에 음봉 하람이, 음봉에 양봉 하람이. 이렇게 되면, 자, 캔들 심리를 보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딱 뭔가를 겨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상방이든 하방이든.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돌았으면, 자, 원화도 위로 튀겠죠.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 주봉에서 햄머, 단일 캔들로서는 강력한 반전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 자, 일봉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블 하람이가 지금 겹치고 있다.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후행스팬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일정한 부분 박스권을 이루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체별 매매 동향, 외국인 팔고 개인 사고, 코스닥은 개인 팔고 외국인 사고, 뭐그 정도. 선물만 지금 선 현물하고 선물 다 팔았네요, 오늘 외국인. 잘좀 보시고, 뭐 다른 거는 큰 적은 없습니다. 좀 그다음에 추이는 풋 쪽에. 그래서 어제 하고 그다음에 오늘 큰 의미가 없고요. 콜쪽 한번 볼까요? 콜쪽좀 샀네요, 그죠? 한 3일 정도. 풋 쪽은 많이 쌓아놓기만 했죠.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한달 내에 계속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시죠.
그게 좀 보시고. 뭐 증시 자금은 안 보셔도 되죠. 네. 삼성전자 월봉인데, 자, 이번 달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변곡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수치 9에 해당되는 달, 요 달. 추세적으로는 지금, 네, 횡보인데, 이달, 이제 어떤 모습을 형성할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현재 A파, B파 진행 중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이번 주 상황은 61.8% 라인에 음봉을 깬, 요 라인을 깬 음봉이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여기, 요 3주간의 요 매도 합치면 엄청나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요거. 얼마나 엄청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뭐죠? 네, 종가가 되겠죠? 자, 이만한 양봉이, 음봉이 생긴 겁니다. 네. 이제 지나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또 거래량도,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기준선 횡보, 후행스팸, 지금 몸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파동상으로 보시면, 자, 여기와 여기. 여기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3파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파죠. C파.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내일은 중요한, 예, 중요한 날이죠. 기본수치 26. 네.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어떻게, 아니면 구름대를 깨든, 예, 지금 구름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살짝, 얼마 올랐냐면은 200원 올랐네요. 그죠? 살짝. 그럼 결국엔 여기 있는 이 음봉의 저항을 지금 이틀 동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음봉을 극복할지 여부가 중요하고, 특히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게 역전이라 그랬죠. 기준선을 이렇게 깨버리는 거. 그럼 전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오르고, 내리고. 살짝 또 이러고, 그죠? 예. 거래량도 많지 않고, 외국인 팔았고, 네. 그 다음에, RSI 값도 지금 보니까, 극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RSI 값이 21.95다.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살짝 반등이 나올지는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동상으로 보니까, 요렇게 돼서, 자, 여기 고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죠? 네. 들어올만 하네요. 반등, 그죠? 반등이 들어오면 어디? 예, 38.2% 라인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얼마 되돌렸는지, 자, 2파 고점에서 3파라고 하면 3파 저점까지 얼마를 되돌릴 건가 한번 찍어 보십시오. 피보나치를. 네. 그러면 내일은 보니까 강력하게 뭐가 들어올, 뭐 공산이 크다? 이렇게 예상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다. 삼성전자. 일시적인 반등도 일어날 수 있고, 예.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여기 그 38.2% 라인은 원래 지지였는데, 붕괴가 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름대 여기 상단이 또 저항이 있고요.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심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붕괴시키고 나서는 무조건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예, 내일 아주 중요한 변곡이 되겠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파동의 어떤 지금 C 파동을 그리고 있으니까 현재 그러면 만약에 여기 C에 1파라고 완성이 되면 2파, 그다음에 3파 이렇게 진행될 걸로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지수 보시면, 네, 일단 연봉을 좀 보실까요? 네. 자, 종합지수 연봉을 보시면,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종가, 시가, 여기 고가. 딱 일치하죠? 네, 그거. 그래서 얘가, 여기 2470 부근에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이고, 현재 행위매이다. 교수형이다. 목매달았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코스피 역사상 여기 최저점 94.10부터 여기까지가 고점이죠. 네. 만약에 이게 조정을 받는다면, 네? 조정을 받는다면, 저도 좀 상상하기 좀 싫은데, 예. 보통은 얼마 내려간다고요? 이 값이? 네. 61.8%다. 예. 여러분, 연봉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주변에.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연봉을 해석하는지. 예, 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는 예, 캔들의 형태와, 그죠? 지지와 저항, 아,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제가 처음 얘기한 거고. 예, 근데 어떤 놈들은 지들 처음 얘기한다고 아주 광을 엄청나게 내던데. 참 웃긴 놈들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대단한 것처럼. 자,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죠? 78.6% 라인. 네, 저항받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매수세가 큰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은 조그맣게 지금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전환선 횡보, 자, 기준선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잘좀 보시고요. 맞죠? 붙어 있죠? 전환선과 기준선, 1948.80. 예. 붙어 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도 제한적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네. 내려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월봉상에서 시간차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거. 이 기준선 내려오는 거. 전환선 내려오는 거. 전환선 저선 요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예. 여기도 선. 예. 일단 전체적으로 트렌드는 추세는 하락입니다. 하락.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예. 더갈 것이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여기 고점과 저점을 잇는 자 하나의 파동과 이 파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플랫 형태 이 정도 고점에 78%를 넘어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한이 정도는 와줘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파동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 파동관입니다. 요거는 예. 항의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제 눈으로. 그래서 지금 후행스팬도 지금 살짝 위에 있는데 예. 앞으로 하반기 모습이 중요하다 이거죠. 하반기 모습.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 수치 갖고 딴지거는 애들이 있는데 다시 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 뭘 확인? 네. 기본 수치 9에서 폭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를 옮겨야 되네요. 이쪽으로. 여기가 고점이니까. 이렇게. 네. 자, 옮겨서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시작점 9개월 지나서 다음 달 폭락 그 다음에 기본수치 17에 해당되는 여기에 음봉이 생기고 3개월간 하락 김정은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 시간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2에서 3 네. 하락 보이시죠 여기서 폭락 그 다음에 기본수치 26 변화 여기서 한달 전부터 이렇게 조짐을 보이다가 이때 자 엄청난 하락 그 다음 달 폭락 그 다음에 자 복합수치 33인데 특히 이거 추세에 대한 얘기가 참 많거든요 요거는 선생님 그 저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오르든 내리든 그 상관하지 마시고 이 이번 달 9월달이나 3월, 10월달에 이될 확률이 높죠. 지금 계속 그랬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러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복합수치 33이 제가 중요한 아주 변곡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 내년 6월이나 7월. 예. 그 다음에 여기, 예. 구름대 요 바뀐 요 때. 또 엄청나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락 추세인데
그런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면 엄청난 하락이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는, 네, 시황관입니다. 네,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행인맨, 네, 목 매달았고, 지금, 살짝, 양봉, 근데 음봉 안에 있다는 모습, 네, 다음 주도 또 중요한, 네, 변곡이 좀 되겠네요. 그죠? 요거,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모습, 그 다음에 횡스팸 모습, 네, 이 정도 보시고, 일봉에서는, 지금 도치 캔들 떴는데, 자, 여기 그 저항 여부가 이제 중요해졌네요. 그죠? 예, 여기 저항 여부가.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 안에 있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할지 이제 봐야 되겠죠. 아니면 밑으로 요렇게 23.6% 라인의 지지 여부. 예. 근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는데, 예, 누가 팔았죠? 네, 외국인들이 팔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아주 큰 뭐 틀은 없는데요. 아까 코스피 보셨죠? 네. 분봉을 좀 볼까요? 240 분봉 있나? 아, 240이 없네요.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은데요. 240분봉에선 여기 구름대 저항이 좀 걸리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역전되고 나서 내려온 후에, 예, 어떻죠? 살짝 지금 캔들 밑에 있죠. 근데, 예, 다 지금 여기 통과했고,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기준선만 이렇게 깨면 됩니다. 밑으로.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세인데, 여기 지금 박스권이에요. 예, 좀 며칠 더 갈 수도 있고,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면 살짝 또 위로 반동을 줬다가, 네, 어떤 형태를 보일지,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선물. 자, 잠깐 좀 보시면, 선물 아까 이제 보셨듯이, 지금 4천 계약 정도고요. 지금 그 다음에 현재 매수 포지션 9월물 46,000 계약. 예,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보시면, 자, 보십시오. 얘네들 지금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또 팔았다. 지금 여기서 가둬놓고 계속 돌리면서 뭘 팔죠? 현물 샀다 팔았다 하는데 판 게 더 많죠. 예, 지금 이런 전략을 구하고 있다, 구사하고 있다. 보십시오. 여기, 예, 지금 여기가 만 16만 6천에서 자 15만 6천,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기다 가둬놓고,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만약에 얘가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라면, 얘가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 그때도 계속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내려오는 중간부터 얘네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고점에서 뭐 하더라? 반등 고점에서 횡보하더라. 횡보는 둘 중에 하나죠. 네? 뭐죠, 여러분들? 횡보? 네. 어떤 놈들은 이거 차트 이제 겁나 무시하더라고요. 예. 나 그런 새끼들 봤나.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박스권을 깨게 되면요. 외국인 애들은 특성이 좀 살짝 저보다 더 단순 무식한 것 같아요. 한번 샀다 하면 뭐 내리든 오르든 무조건 줄기차게 사고, 팔았다 하면 무조건 줄기차게 팔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저 박스권 16만 6천 계약에서 15만 6천 계약 그 사이를, 예, 강력하게 이탈하는 그 흐름, 아니면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 이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주의하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죠? 네, 어떤 상황일까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예. 자, 이쪽에서 보시면 박스권 그리다가 올렸다가, 자, 서서히 또 빼지요. 자, 그 다음에 올렸다가, 자,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중요한 뭐다? 변곡 구간이 와 있다. 이렇게 선물상에서 그냥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수량을 보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DR 값인데요. 지금
종목, 올라간 종목이 많다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건전한 그런 모습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시참 말로 막 그냥 잡주들이 준동하는, 예, 그런 장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끝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좀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이렇죠. 예, 아까 코스피는 요거 빨간 거인데 얘는 까만 거죠. 예, 잘 보시고요. 자, 얘는 여기에 지지를 받네요.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23.6% 라인. 예, 여러분, 제가 계속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피보나치에 대한 되돌림과 그 다음에 피보나치 펜의 어떤 이런 지지와 저항은 자연의 원리를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강력한 툴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지금 계속 어떤 놈들은 계속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예, 얼마나 지들이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까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그 더리한, 예, 그런 놈들이 있네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하다가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한 5일인가 지지하다가 내려왔죠. 그러더니 힘을 못 받고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는. 지금 얘는 이제 삼성전자와 다른, 예, 위에서 최고 상단 23.6% 라인에 지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네.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네, 기준선 전환선 또 살짝 또 틀었네요. 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푸행, 스팽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자, 지금 살짝 추세를 넘기려는 모습인데, 자,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투는 요 밑에 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 판단하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뭐죠? 네. 보시면, 네,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40분 보셔야죠. 네. 지금 얘는 깼다가 지금 여기 위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캔들 밑에 전환선, 자, 역전,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예, 기준선 역전, 살짝 또 반등. 예, 그래서 앞으로 3일에서 5일 어떤 흐름을 보일까? 자, 얘가 반등을 이렇게 주고 올라갔다가 이러다가 내려올지, 네,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 반동 주고 계속 올라갈지, 그 다음에 얘가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이렇게 돼버리면, 네,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왕대박 꿀팁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뭐 길게 좀 보실까요? 이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예. 이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깼다가 깼다가 여기 지지하다가 다시 이러다가 올라갔죠. 예. 여기서도 깼다가 지지지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예. 아, 두 번째네. 여기도 한번 있었고, 예. 두 번째 지금 진행인데 여기는 붕괴는 안 시키고 다시 올라간 모습. 네, 여기도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거꾸로 한번 보시죠. 네, 120분봉만 먼저 보겠습니다. 분봉 이거죠. 네, 지금 네, 이렇게 호전됐고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있다. 네, 자 앞으로 모습을 보시겠다.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름대와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여기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해졌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래서 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가 중요한 거죠. 예. 네, 꼭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죠? 네. 인버스 상승 초입의 모습이다. 잘 보시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인버스 조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어려운 거는 이게 좀 어렵죠.
이 저항을 극복하고 올라가는데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지 않는 한 횡보나 아니면 지리한 박스권을 갈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인버스 지금 상승 초유에 맞고요. 그 다음에 캔들 패턴으로는 여기 자 저점에 이쪽이 뭐죠? 짝꿍댕이 지금 떴습니다. 예, 여러분 궁뎅이는요 짝꿍댕이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궁뎅이가 좀더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황은 요 정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이돌 후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 좀 건강과 그 다음에 요즘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변도 많이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하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네, 영상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무조건적인 신뢰 이거 했다가 저를 욕하는 애들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예. 이상한 놈말 믿고, 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딴 소리를 하니까, 예, 월봉 중심으로 그, 시황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씨파동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일봉매매나 분봉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분봉 팁은 제가 드린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제 들어가시라고.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는 이렇게 사람 알아 얘기를 못합니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거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